예배자들이 맡겨주신 목양주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또 한 해를 마무리를 짓고 또 새로운 해를 맞이하게 돼서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상당히 더 빨리 움직여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목회자들이 느끼는 시간의 속도는 상대적으로 좀 느리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았지만 그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걸렸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20년 동안 기다렸던 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 기다림 가운데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오늘 대충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조바심 때문에 하나님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때로는 실수도 하고 원치 않은 길로도 갔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세를 볼 때도 그렇습니다. 40년 동안 궁중 생활을 마치고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부름을 받고 40년 동안 인도자가 되어 출애굽을 진행하는 가운데 그가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실 가운데 오류를 범했던 내용들을 몇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하시는 속도는 상당히 정상적인데 반해서 항상 우리 인간은 그 속도가 느리게 느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한 교회에서 목회한 지 30년이 다 됐는데 돌이켜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적당하게 이루어주셨겠지만 제가 느끼는 느낌은 늘 항상 하나님은 상당히 느리시구나, 빠르지 않으시구나, 좀 빨리 역사해 주시고 시간 바퀴를 좀 빨리 움직여 주시면 참 좋으련만 하나님은 내게 그 시간을 그렇게 빨리 움직여 주시지 않는 듯한 느낌을 늘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는 시간의 역사는 언제나 정확하시고 그 섭리의 속도는 예전이나 또 현재나 미래나 할 것 없이 한결같은 속도로 역사가 움직여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역사학자 찰스 베어드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마치 천천히 도는 맷돌을 돌리시는 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맷돌처럼 천천히 돌아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체로 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마음이 상당히 급합니다. 급한 이 목회자들이 볼 때는 과연 이 맷돌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맷돌이 돌아감으로 인해서 그 목적이 성취가 되는 것인지 어떤 때는 의심이 갈 정도로 생각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그 역사의 맷돌은 어느 누구에든지 똑같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부드럽게 잘기잘게 갈아서 정의는 정의대로 부리는 부리대로 골라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장호하게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 바울이 우리 모두에게 이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이 여유와 서두름이라고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는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같이 목회하라. 시간을 관리하고 목양을 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목양지에서 주의 깊게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고 권면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안 혼인잔치에 처음에 참석했을 때에 첫 기적을 일으킬 때 일을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난감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요청했을 때에 요한복음 2장 4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 기회를 준비하고 공생의 역사가 시작이 될 텐데 급한 마음도 있을 텐데 예수님은 전혀 급한 마음이 없으시고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미 능력을 충만히 갖고 계신 주님이지만 표적을 통해서 메시아임을 나타내실 때가 앞으로 얼마든지 오리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서두르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종종 서두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경우들을 우리가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처럼 얼마든지 준비가 되어 있고 많은 능력이 다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서두르지 아니하시고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자세를 견지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올 한 해가 모처럼 우리가 할 일이 많이 있고 할 길이 멉니다만 주님은 우리들에게 서두르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방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목회를 해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을 바꿔나가는 변화의 시간도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 되고 연단 과정이 지나야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이 늘 그렇습니다. 서둘러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그 인도하시는 섭리하신 가운데 우리가 함께 보조를 맞춰서 걸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 하나님 되심에 대한 놀라운 손길이 나타났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17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항상 이해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유를 가지라는 말씀을 왜곡을 하면 게으르고 문제 해결을 미루라고 하는 말로도 해석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아마도 그 뜻은 아닐 것 같습니다. 술에 취해 방탕한 길을 걷는 데서 즉시 벗어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면 늘 시급한 행동을 요청하고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영혼 구원에는 우리가 여유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일,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 미루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포도원, 농장에 돌아가서 일할 시간이 다가오는데 남은 시간이 얼마 있지 아니하는데 여유를 가질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 일들은 급히 우리가 서둘러 해야 됩니다. 즉시 우리는 삶에서의 중요한 행위들을 바꿔 판단하고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인생의 가치관과 태도가 바뀌어진다고 한다면 아마 불행한 목회자가 될 것입니다. 여유를 가져야 할 일에는 정신없이 서두르고 서둘러야 할 일에는 상당히 여유를 보인다면 말입니다. 부흥과 정상을 얻기에 지나치게 민감한 반면에 주님의 모습으로서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느슨하다고 한다면 아마도 이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서둘러 일하고 나눠야 할 일에는 저 멀리서 팔짱을 끼고 방관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도 아마도 잘못된 모습일 것입니다. 주님의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항상 정확히 인식을 하고 이해를 하고 그 일에 대하여 어떤 일에는 여유를 가져야 되겠지만 어떤 일에는 서둘러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영범 목사님 은퇴하실 때 제가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은퇴 기분이 어떻습니까? 좋아 그랬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좋아하지만 그 표정은 전혀 그 좋음이 아닌 것 같아서 또 물어봤습니다. 긴 여정 동안 상당히 지루하셨습니까? 아니야. 건강이야. 그 충청도 양반이 그때 빨리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아니야. 건강이야. 돌이켜보면은 우리가 이 목회라고 하는 닝우에 한복노회가 우리에게 교회를 맡겨서 우리에게 그 임무를 치리하라고 하셨는데 그 기간이 긴 것처럼 여겨지지만 조금은 제가 속도를 이해할 만합니다. 긴 시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에다가 지도자로 세워주셨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무 서둘러야 될 일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여유를 갖는 것도 곤란한 일이 아니겠는가. 원래 2016년의 한 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복잡하고 혼란하고 가치관에 정체성의 혼란이 일어나는 그런 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철떡같이 믿었던 하나님의 단순한 진리도 상당히 혼돈 가운데 지금 빠져 있습니다. 목양이라고 하는 목회 내용이 따지고 보게 되면 간단한 내용이지만 그러나 이 다원화 시대는 너무 복잡합니다. 목사도 복잡하고 교인들도 복잡함을 인식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말씀을 마무리하는 것은
그럴지라도 우리가 여유를 갖는 것이 중요하고 서둘러야 할 일에는 양보하지 말고 여유를 갖지 말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일을 속히 이루어낼 수 있는 여유와 서두름이 있는 모양이 꼭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